경남 창녕에서 9살 아이가 부모에게 2년 동안 모진 학대를 당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온몸에 멍과 상처를 냈던 의붓 아버지를 SBS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집을 나갈 거면 지문을 지우라면서 뜨거운 팬에 아이 손을 다치게 했다고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그랬다고 했는데 훈육과 폭력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8시 뉴스는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대받는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책은 없는지부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희재 기자가 그 의붓 아버지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상처투성이 양상한 몸으로 구조된 9살 초등생 A양.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2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아이 집에서 만난 의붓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학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아이 손을 다치게 한 끔찍한 범행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간다고 하면 여기가 허락판 잡아가지고 너 나갈 거면 손가락 치잖아. 너 지문 있으니까. 집을 나가도 지문을 조회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없애고 나가라고 했던 겁니다. 아내를 대신해 교육한 거라고도 주장합니다. 조회백약도 한 3, 4일 정도 먹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울면서 못하면 제가 애기는 체험으로 맛을 해줘야 돼요. 애기는 뭐 어떻게 죽일 수도 모르는 정도로 이제 흥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키우려고 그랬단 건데 제 딸이 아이라고 생각했으면 뭐 공부 안 한다고 하거나 그렇다면 별 신경 안 썼겠죠. 저도 이제 잘 못 배웠고 와이프는 못 배웠는데 애까지 이제 못 배워가면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동 전문가들은 학대 가해자의 언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문이죠, 고문. 너무 사랑하는데 이번엔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사랑하면서 키우겠다. 전형적인 멘트더라고요.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씨와 친어머니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A양 학교와 지인들을 상대로 아이의 진술처럼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